자, 이번에는 30강의 4번 수능특강.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문제입니다. As early as 1907. 자, 저때부터 저렇게 일찍부터 One prominent Russian zoologist. 자, 동물학자죠. prominent은 저명한, 이 말이에요. 뭐, 훌륭한, 저명한, accomplished 뭐 이런 말처럼 famous, well known, 또 뭐가 있을까? reputed 이런 말들이 있어요. 동물학자. Ilya Mechnikov. 메시니코프. 쉽네, 이름. Began to question if 질문하기, 의심하기 시작했다. 뭐인지 아닌지. If the all bacteria are bad. 박테리아 이 새끼들 다 나쁜 놈인가 아닌가를. 근데 at orthodoxy. orthodoxy네. 그러니까 이런 orthodoxy. orthodoxy는 뭐라고 그래야지 우리말로? 뭐 정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론 같은 거였죠. 그죠? on 붙이면은 이제 이론이 아니라 이제 이단 이런 뜻이. 헤테로 같은 것처럼 이단, 정설이 아닌. 자, 이 정설, 그죠? 우리가 모두 믿는 정설은 might be flawed. 흠이 있을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질문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모두 나쁘다? 아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시작했대요. During the cholera epidemic of 전염이죠. 콜레라가 만연, 전염병이 이때 돌았죠. 1892 in France. Mechnikov mixed bacteria together in 자, 박테리아를 합쳤어. 어디다가? The petri dish. 뭐 이렇게 그 배양 그 하는 그 디쉬 그 접시에다. And found that some bacteria. 자, 발견했다. 접속사 병렬이네요. 동사 동사. Yeah, could stimulate cholera growth. 오, 박테리아가 자극을 하는구나. 콜레라가 성장하도록 별로 안 좋은 거네. But to his surprise,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발견한 건 found that other 접속사 다른 박테리아가 있는데 bacteria hindered it. 그것을 방해하더라. 오, 박테리아가 싸움을 하고 있네. 나쁜 놈도 있는데 말리는 놈도 있네. 아, 그러니까 좋은 놈도 있다. This led him to speculate. Speculate. 아, speculate. 이거 뭐라고 그러지? 추측하다? 뭐 이런 정도? 자, 추측하게 했다. Whether swallowing some types of helpful bacteria. 자, swallowing 막으면. 저 swallowing 먹는 거죠. 이런 유용한 박테리아를 먹는 것은 이럴까 아니럴까 뭐일지 아닌지를 추측을 해봤다. 생각을 해봤다. Might be useful for 유용할까? Preventing deadly diseases. 치명적인 질병을 막는데? 이렇게 생각했어. He was also struck by the fact that 자, 그는 또한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Strike, 치다, 충격 주다, 떠오르게 하다. 이런 이게 동격이라죠. 뭐뭐라는 사실. Some people live to a ripe old age. 자, 사람들은 늙을 때까지 되게 ripe는 잘 익은인데 되게 오래까지 잘 살더라. Despite harsh rural conditions. 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이게 혹독한 시골의 존경에도 조건 상태에도 불구하고 and poor hygiene is 이런 빈약한 위생에도 불구하고 잘 살더라. Associated with poverty. 빈곤 같은 걸로 관련된 뭐 그런 관련해서 이런 상태인데도 잘 살더라. 그건 뭐야? 박테리아가 많고 안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했더라? In Bulgaria. 자, 그렇죠. 그 유명한 불가리아 메치니코프 뭐 유산균 파는 광고? 아니겠지 설마,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는 주목했다, 주의했다. He noted there were peasants in the Caucasus Mountains. 자, 저 Caucasus Mountains. S 붙으면 산들 산맥 이런 말이에요. 자, 저 코카서스 산맥에는 농부들이 있는데 who lived beyond 100 years. 100년 넘게 살더래. 그죠? 뭐 일본에도 오키나와 섬에도 있고 불가리아의 코카커스 산에도 있고 여기에도 좀 없네. 자, 없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구했어. He observed 그래서 관찰했다. 뭐뭐라는 것을 접수다. The oldest villagers were 오래 산, 이 가장 오래 산 마을 주민들 drinking fermented yogurt. 요거트 광고 많네. 발효된 요거트를 마시더라. Containing the bacteria. 뭘 포함하고 있는인데? Yeah. 와, 그죠. 박테리아. 말렸겠죠. 어머님, 이걸 드시면 난이 되옵니다. 이렇게 말렸겠죠. 자, 이게 들어있대요. Lactobacillus bulgaricus. 뭐래. 그죠? 저게 들어있대요. Mechnikov suggested that one secret to longevity. 자, 그래서 시사했다, 알려줬다, 제안했다, 접속사. 한 비밀. 그거의 비밀은 뭐다? Is consuming healthy bacteria. 건강한 박테리아를 소비한다, 마신다, 먹는다 하는 것이다.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현재네? 가능합니까? 자, 제안을 한 게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상관없이 뭐는 뭐다. 빨간불은 건드면 안 된다.
뭐 하늘은 높다 이런 거는 옛날에는 뭐 낮지 않나? 지금 높아졌나? 아니죠. 늘 그런 것들은 과거 현재 늘 것들은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저렇게 씁니다. was라고 쓰면은 땡. 그야 history would prove him right. 자, 역사는 맞다 하는 걸 증명해 줬다 하는 거죠. 아, 이건 뭐다 그러니까. 자, 중요한 말 찾아봅시다. 자, 이런 문제 볼 적에 되게 많은 것들이 낚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하나도 있고 하면서 복잡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말을 고르면 돼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고르세요. 뭘까요? 박테리아.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다. 이 사람은 중요한가요? 자, 이 사람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발견했다. 박테리아는 나같이 좋은 놈도 있고 너같이 안 좋은 놈도 있다. 이런 걸 찾아야겠네요. 자, 그럼 뭘까? 자, 이거는 식단이고 촉진에 박테리아를 몸에서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뭐 박테리아가 많이 생기게 해주는 촉진시켜주는 건데 박테리아 촉진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tell A from B는 알다가 아닙니다. 구별하다예요.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예요. 얘와 얘를 구별하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 뭐 이거 보면 구별하는 방법이 나왔나요? 있다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지 구별하는 방법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해봐. 어떻게 구별할 건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myth는 뭐라 그래야 되나? 잘못된 생각이나 신화. 잘못된 생각. 그래서 박테리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아직도 과학이 테스트 중이더라. 아직도 테스트 중인가? 증명했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테스트인가? 좀 애매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4번. 선도적인 발견. 다른 얼굴. 박테리아의 다른 얼굴을 발견했다? 사람 이름은 없지만은 그의 핵심 내용 맞네? 4번이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5번은 아니겠지. 뭐 박테리아인데 뭐 적이다?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적만 나오면 틀렸겠죠?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